네, 경기도가 노숙인 첫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정아 경기도청 자립지원팀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노숙인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월에서 12월까지 11개월 동안 도내 거리 노숙인과 시설 노숙인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노숙인 수 파악을 위해서 1차로 일시 집계 조사, 노숙 원인, 건강 수준 등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2차 설문 조사를 거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정책 발굴을 하게 됩니다. 네, 경기도가 직접 진행하는 실태 조사는 처음인데요. 이 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경기도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태 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도내 각 시군별로 간이 조사로 노숙인 수를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이 조사에서 파악된 이 노숙인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매월 노숙인 수를 보고받고 있는데요. 전체 97명 중에 작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전체 970명 중에 거리 노숙인 수는 한 27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실태 조사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간이 조사와 실태 조사의 차이가 궁금하거든요. 간이 조사는요, 각 시군에서 거리 노숙인이 자주 보고되는 곳을 현장 확인하여 노숙인 수를 파악한 것이고요.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1차로 일시 집계 조사에서 거리 노숙인 조사원이 거리 노숙인 거점 지역으로 파견되어서요, 노숙인의 규모 및 기초 정보까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 노숙인 같은 경우는 조사원이 시설로 파견되어 노숙인 규모나 기초 정보 조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원이 거리 및 시설 노숙인 표본 추출 대상자를 100명을 개별 면접을 해서 노숙 원인이나 건강 수준 등에 대한 노숙인 특성 및 주요 욕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네. 조사 이후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관련 정책을 마련한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전문가 자문회의는요, 노숙인 복지 전문가 및 관계 시설 종사자들이 모여서 주제별로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좀 나왔을까요? 이번 거리 노숙인 실태 조사에 있어서 현장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먼저 시군 및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사전 간담회를 저희가 3월 초 정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어떻게 만날지 그런 거는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 건가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서 노숙인 복지 사업의 효과성 검토를 해서 중점 추진 사업을 저희가 발굴할 계획이고요. 또 이제 경기도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노숙인 복지 자원 연계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노숙인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 김정아 경기도청 자립지원 팀장이었습니다.